ICB에서 스마트 물류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철 부대표입니다. 여러분이겠지만 차이니아오의 한국 물류 파트너예요. ICB는 알리바바와 참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ICB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크게는 페이먼트 쪽 사업이 상당히 큰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물류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드파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작은 스타트업이잖아요. 작은 스타트업이고 핀테크를 위주로 했던 그런 회사인데 뭐 이렇게 창고까지 뭐 이렇게 지분 참여를 해서 지었냐. 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한국에 있는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중국 시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동남아시아의 시장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동남아시아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허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물류 허브의 어떤 센터를 위한 창고를 좀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트라이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음에 자체 통합 물류 시스템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런 시스템을 이런 하드웨어와 연결해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고요. 또한 창고 내 물류 설비 투자를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ICB 물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품들이 인천 공항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중국이나 다른 해외로 나가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이제 티모를 통해서 판매된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된 한국 셀러들의 상품들이 여기서 이제 컨솔리데이션 돼서 나가는 거죠. 이런 차들이 저희 그 셀러들 픽업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이 세 대가 경기도권을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뭐 롯데닷컴도 가고 70개에 달하는 지금 티몰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의 어떤 픽업 서비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차량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ICB 지파 물류를 이용하고 있는 셀러들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뭐 다른 업체들도 지금 현재는 더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70개 정도 되는 업체가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추라는 물류대도 지금 상당히 많이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 LG생활건강, 그리고 알만한 뷰티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리바바에는 독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알리바바에 어떤 내용도 독점은 없거든요. 알리페이에 관련해서도 한국의 파트너가 저희 ICB 말고도 뭐 KG, 이니시스, 그 유수와 같은 큰 기업들이 알리페이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점은 있어요.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점이 ICB가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되게 유행하는 바코드 결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ICB가 제안한 모델이었어요. ICB가 제안한 신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ICB는 알리페이와 다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과는 조금 다른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이니아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10월달에 GFC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CJ가 예전부터 파트너라고 계속 외치고 다녔어요. 그 예전 자료 찾아보시면 근데 실제로 한 건 없었거든요. CJ가. 근데 이제 이번에 GFC를 오픈하기로 한 건 맞아요. 근데 GFC를 하기로 한 건 맞지만 그 GFC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크게 위해서 영향을 좀 받은 건 사실이에요. 한국 측에서 뭐 직접적은 아니겠지만 야 한국 상품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조금 자제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뭐 이야기도 있었다고 해요. 뭐 제가 그 말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보면 사드의 영향이 전혀 없진 않은 것 같고요. 사드 영향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6월 달에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6일 달에서 하면서 저희가 10만 건 넘게 처리했습니다. 거의 한 12만 건 이상 처리를 했거든요.
저 사는 게 이 학기 종량 특정계로 그 상품을 하나씩 들고 저 상품을 된 상품을 이 다시 바코드로 인식하게 되면 저기 이 LP가 나오게 되고 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에 대한 중량과 부피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맞으면 정형화되어 있는 박스가 없다 보니까 딱 정형화되어 있는 박스가 있다 그러면은 한 팔에서 뭐 120개, 140개, 160개를 쌀 수가 있는데 각 셀러마다 좀 이제 박스 규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안해낸 게 뭐냐면 최대한의 셀러분들 것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모으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 LG 생건 박스로 모이다 보니까 잘 된 거고 이거는 지금 LG 생건하고 뭐 아모레 뭐 올리브영이 있다 보니까 이거죠. 여기 위에는 지금 그 박스 넘버가 있고 지금 FPOD 뭐 시퀀스 타입 8 있잖아요. 이 넘버에 어떤 상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이 작업을 하면서 이 박스에 있는 그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가 있는 게 저희가 말하는 LP 번호거든요. 어떤 셀러가 이 박스 안에 적재가 되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이 작업을 해놓습니다. 안전하게 해주신 작업들을 이뤄주기에 하는 겁니다.